안녕하세요. 학부전지팀의 박경서입니다.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실제 정타는 이쪽 방향이니까 이때 직각을 이용하면 볼은 항상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 볼을 감아치는 게 아니라 의상 부분은 앞으로. 실제 지석 칠 때는 열어놓고 지석 방향으로 앞으로. 실제 항상 볼을 기본적으로 잡을 때는 이 모습을 갖다가 치는 항상 그대로 움직인다. 칠 때 들거나 칠 때 움직이지 말고 칠 때 어깨만 움직여서 손을 따라간다. 아 이건 아닌데. 아 세상에. 지금 영상을 보였듯이 칠 때 치면서 같은 곳으로 치는 게 아니라 항상 좀 전체에 힘을 뺄 줄 알아야 됩니다. 어깨, 발목, 무릎, 골반, 허리까지. 어깨, 팔꿈치까지. 그래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곳에서 힘을 한 곳으로 줘도 한쪽에 굳어 있습니다. 한쪽 때문에 발이 끌려다니는 느낌에서 힘이 들어가는 거니까 항상 힘을 빼고 칠 때 볼을 보면서 움직이면은 자연스럽게 탄력이 있고 이동이 쉬워집니다. 무조건은 중심 우리 기본 자세라고 하는데 기본 자세를 항상 어깨 높이만큼 벌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발을 모으면 중심을 앞으로 쓸리면 넘어질 것 같으니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그런 중심이 잡혀 있어서 이동하기 힘든데 어깨선 벌려주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해도 넘어지지 않고 불안하게 움직여서 칠 때 어깨 옆으로 벌렸으니까 넘어지지 않지만 이동이 쉽습니다. 칠 때 어깨 옆으로 벌려서 숙여서 넘어질까 하지 말고 어깨선 벌린 상태에서 약간만 숙여주면 자연스럽게 중심이 앞으로 가면서 불안하게 돼서 이동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첫 번째로 기본 자세가 돼야지만 제가 얘기한 모든 볼을 다시 따라갈 수 있는데 볼을 팔로 치는 습관을 빈 선수들은 날에 중심을 모아서 힘 발에 걸면 품품은 밑에 하체에 힘이 생기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발을 모아주는데 이것 때문에도 다리가 정지가 돼서 팔만 움직이게 됩니다. 항상 발을 어깨에서 벌려주고 중심 앞에 서서 힘을 빼고 그래서 항상 칠 때마다 볼을 보면서 움직인다. 움직이면서 볼에 따라서 잡배도 칠 수 있고 기본으로 칠 수 있고 빠져서 칠 수도 있다. 그럼 성가서 팁을 드리면은 정타를 치다가 내 몸 쪽으로 돌 수는 같은 타점이 아니라 좀 늦게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면서 밀렸을 중심을 옮긴 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똑같이 치다 보면은 볼이 각도가 빠지는 각이 나와서 바깥으로 빠지게 되는데 치다가 밀리면은 열어놓고 늦게 친다는 게 나와야지만 내가 주고 싶은 같은 이 정타로 치는 각도 같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다가 볼이 빠지면은 똑같이 빼면은 밀릴 거니까 빠지는 거는 특징을 줄여서 앞에서 잡아차리게 됩니다. 뭐든지 정타에서 전후가 있고 뒤쪽에서 전후가 있겠지만 앞에서 전후가 있겠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정타보다는 좀 늦게 치는 타점이 나와야 되고 정타보다는 앞에서 치는 나와야지 타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은 칠 때 볼 칠 때 힘이 덜 들고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고 치면서 쉬고 치면서 가지고 마시고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몸 전체에 힘을 빼야지 탄력이 있습니다. 탄력은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지만 이동이 쉬워지고 칠 때 우리 악력이라고 하는데 악력을 잡아주면은 고개 힘이지 어깨에 힘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다시 또 얘기하지만 어깨를 항상 힘을 빼서 어깨를 움직인다는 걸 생각하셔야지 어깨에 힘을 주면은 전체가 다 움직이고 쉽고 팔꿈치가 안 움직여서 팔로만 감게 돼서 볼이 힘만 들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고 미스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깨에 힘을 빼고 또 전체 몸에 힘을 빼서 기본 자세를 미리 잡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때 항상 발을 뭐든지 움직여서 중심은 오른발 왼발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지만 칠 때 중심이 반대로 깨지지 말자.
이때는 중심이 깨지고 백스윙은 중심이 깨져야 된다. 친다면 중심이 깨지고 깨져야 된다. 결국 항상 움직이면은 깨지니까 볼보다 조심해 늦게 치는 느낌으로 계속 쳐다보면은 볼은 빠르지만 라켓에는 볼보다 느릴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연습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对。